믿기지 않으면 직접 확인해봐. 분명히 계단에서 굴렀는데 그러기엔 지금 너무 멀쩡하지 않아? 내 말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고통이 덜했을 거야. 지금은 괜찮지?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네 삶이 완전히 끝났다고는 말할 순 없어. 못 믿을 이유도 없지 않아? 난 너 도와주려고 여기로 데려온 거야. 아니? 너한테 빚진 게 있어서 내가 또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. 일단 정신 차린 것 같으니까 여기서 나가자. 그러기엔 사람이 너무 없지 않아? 여기는 내 성이니까 편하게 있어도 돼. 어차피 너랑 나랑 둘 뿐이거든. 뭐 하는 거야? 안 돼. 지금 여기서 나가면 네 삶은 완전히 끝나게 돼. 그렇게 돼버리면 나도 널 도와줄 수가 없어. 아직 끝나지 않은 네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. 아까 말했듯이 넌 지금 삶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야. 말 그대로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거지. 이 경계에서 네 존재를 사제에게 들키지 않고 49일을 보낸다면 넌 다시 네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.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높지. 너무 걱정하진 마. 내 성은 네 존재를 숨기는데 아주 제격이거든.
갑자기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뭔데? 그게 너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야? 이 고양이는 그냥 동물일 뿐이잖아. 보다시피 네 친구는 이렇게 잘 살아있어. 맞아. 내 가족의 목숨을 빚졌으니까 어떻게든 이 빚은 갚을게. 반은 맞고 반은 틀려. 긴 시간 동안 내성에 발을 들인 인간은 여럿 있었어. 근데 너처럼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네가 처음이야. 혼자였다가 이 아이가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도 되어주었지.